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감사합니다. 내 카라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할 엠카 걸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의 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H.O.T의 손연입니다. 여러분 저희 키워주세요. 네, 이렇게 규리 씨 또 우리 지영 씨와 MC석에 함께 서게 되다니 정말 오래 해먹고 볼 일입니다. 네. 아닙니다. 16년차 토니 선배님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다니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죠. 아니, 지영 씨는 어때요? 저도 정말 영광이에요. 그리고 선배님 정말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봐야 될 무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수다가 떨 시간이 없네요. 네, 뭐 정말 저는 떨고 싶지만 많은 가수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엠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순서죠. 이번 주 탑10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번 주 탑10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문자샵 2566으로요 응원하는 가수의 이름을 한글로 보내주세요. 선배님, 저희 이름으로도 네. 문자 보내주실 거죠? 핸드폰 왜 그러지? 여기 있어요. 보내주셔야 네, 핸드폰이요? 돼요. 아, 지금 생방이라 네, 문자 보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어떤 소신한 네, 공정한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꼭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럼 우리는 소신껏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영이가 강력 추천하는 신의 스피넬엑스 무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요, 이 지영씨처럼 귀엽고 또 규리씨처럼 아름다움으로 무장한 신인이죠. 에이프릴 키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헬로 버스 좌규리, 우지영과 함께하는 엠카운트다운. 아, 네, 정말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상태로라면요 철인 3종 경기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오늘 한번 푸시업 100개 도전해보시겠어요? 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저희 등에 업고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와, 오빠가 뭐 너희한테 잘못했니? 아, 장난이에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 빨리 다음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주목받는 힙합퍼 크리스피 크런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또 서인국 씨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환호성인데 아쉽게도 오늘 서인국 씨가 마지막 무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서인국 씨가 말이죠, 배우로 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그 드라마가 근짱 장근석 씨와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래요. 네, 그럼 이제 서인국 씨도 한류 배우, 네, 이 열풍에 합류하게 되는 건가요? 서인국 씨의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나인 미지스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크리스피 크런치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Thumbs up! 지금 이 해외에서 K-POP 열풍이 네, 정말 거세다고 하는데 네. 카라는 또 그 산 증인이잖아요. 와. 제가 일본 갔을 때도 카라의 광고도 보고 또 노래도 들으면서 사실 너무 뿌듯했거든요. 네. 실제로 해외에서 이 K-POP에 대한 열기가 어떤가요? 정말 대단하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는 모든 가수들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노래뿐만이 아니라 춤도 패션도 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군요. 네. 그렇다면 K-POP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노래든 춤이든 이제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또 저희의 미모를 또 알아봐 주시는 거 아닐까. 네, 네, 제가 정말 동생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얼굴도 예쁘지만 제가 카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뭐든지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영씨 네. 열심히 하는 더 열심히 하는 MC 역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시아를 향해 가는 프린스 유키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보다 먼저 만나볼 무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가요계 달콤한 네, 꿀벌 목소리 메이비의 컴백 무대입니다. 컴백 메이비. 네, 오늘의 1위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세 팀만 가지고 다시 문자 투표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역시 샵 2566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K-POP의 새로운 트렌드를 해외 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POP 팬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대 매력 한 가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절대 매력. 뭐 저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 뭐 그게 뭘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요 화제의 인물이죠. 노래하는 슈퍼스타 허각씨의 특별한 데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누나들의 마음을 죄다 훔친 퓨어보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 뭐 저도 한때 뭐 누나들 마음 참 많이 울렸었는데. 누구예요? 아주 진영이 누나라고 있어요. 네. 처음 듣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선배님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씁쓸하구나. 네. 너무 자, 진지하게. 네. 아닙니다. 장난이고요. 자, 그럼 어쨌든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섬세한 A형 남자 4명과 개성 강한 B형 남자 1명이 뭉친 사랑스러운 그룹. B1A4입니다. Come back. B1A4! 아, 역시 기적의 사나이는요.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허각 씨의 감동과 또 환희의 무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의 컴백 예고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감면, 주얼리스, 인피니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슈퍼주니어, 그리고 방금 보신 김규중 씨까지. 와, 다음 주 엠카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엠카운트다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다음 주에도 엠카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네. 다행이에요. 네. 너무 좋고요. 자, 어때요?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엠카 재밌나요? 저는 사실 제 우상이었던 토니 선배님과 이렇게 같이 하니까 아직도 너무 떨려요. 네. 네. 정말 저도 너무 떨리는데 끝나고 기념사진 찍어주세요. 아, 뭐 물론이죠. 아, 우영아 보고 있니? 맞다! 장우영 선배님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요. 네, 그래요. 뭐 사랑까지는 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그럼 지영씨 다음 네. 무대 소개해주세요. 네, 템포를 올려 앞질러가는 5명의 여신 저희 카라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캐러멜처럼 또 달콤한 감동을 주는 성발라, 네, 성시경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성시경씨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성시경씨가 죽으세요? 제가 죽으세요? 물론 저는요 그게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카라는 성시경 씨를 좋아하는군요. 에이, 네. 아닙니다. 아니, 장난이에요. 당연히 선배님이 제일 좋죠. 진짜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크게 삐질 뻔했는데. 네. 자, 그러면 다음 무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아름다운 노래의 여신들이죠. 다비치 무대 만나보시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